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민점이 우주에서 너만 보여. 엄마 조르기 신공 첫 번째! 귀여운 장착! 엄마, 엄마, 엄마! 어, 왜 불러? 점이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웃어달라고? 안 돼! 어떻게 알았지? 조르기 신공 두 번째! 머플링! 오늘 급식 돈까스인데? 나도 온다! 돈까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민점이가 아니지! 마지막 작전이다! 우세! 멸! 망! 미... 허! 실수! 좀 원하시는 옷이 있으세요? 세상에! 어쩜 우리 할머니랑 똑같은 옷을! 네? 우리 할머니 보고 싶네? 할머니가 웬 말? 내가 입고 싶은 옷 마음대로 입을 수 없냐고요! 점이점이 콜센터에 연결하시려면 점이점이를 눌러주세요. 마네킹님, 잠시 실례 좀. 점이, 점이. 점이점이 콜센터 연결 중입니다. 점이점이 콜센터! 점이점이 고민 1점. 점이점이 상점. 눌러 눌러 점이점이 점이점이 콜센터. 여보세요? 네, 고객님. 패션폰 연결됐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니까 제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법 코디부 보내드립니다. 응? 마법 코디부? 아휴, 멋부리고 싶은 소녀에게 이딴 색칠 놀이가 웬 말? 지금 이런 거 색칠할 기분이 아니라고요. 공주님, 원하는 옷을 색칠하세요? 공주님? 그렇다면? 점이점이 마법이 실행되었습니다. 완전 공주님 같아! 그 후로도 입고 싶은 대로 칠하기만 하면 점이점이 마법이 실행되었습니다. 하!
아니거든? 뭐 들래? 안 찍어? 민점이 등굣길 패션. 쩜이야, 조심 좀 해. 미안. 그래도 예쁘니까 이해하자. 같은 패션 피플로서 이해해. 역시 방채리. 나도 엄마가 맨날 아기 같은 옷만 사와서 마음에 안 들거든. 나도 멋 좀 내는 편이거든? 근데 이런 옷은 뛰어놀긴 힘들더라. 내 패션은 태어나서부터 완성.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니까. 이제 어떤 옷을 칠하지? 드레스? 힙합? 발레? 그래! 결정했어! 점이 마법이 실행되었습니다. 어? 점이야 너? 어때? 민점이 패션? 당신의 패션 점수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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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 같이 놀기 딱 좋아! 합격!